우리 색전 뚜렷하니까 So I wonder and I wonder So I wonder and I wonder 그 랩은 조금 무섭긴 한데 아 근데 아쉬운 게 막 특정사항 이게 진짜 열심히 뭔가 준비했는데 진이 형이 연락 왔어. 뭐래? 지민 군 오늘 내 꿈에 나왔다네. 진영이 연락 왔어. 아까 뭐 꿈에 나왔다고 하는 거. 나 입대하는 꿈 꿨대. 그건 꿈이 아니야. 현실이지. 예지몽이네, 예지몽. 왜 나는 안 꺼주냐? 섭섭하네. 동반이 있던데. 왜 서운할 게 뭐 있나? 아씨. 아씨. 와, 진영 전역하고 우리는 1년 더 있어야 돼. 맞아. 가이드가 정국. 아 맞아, 정국이 가이드였어. 되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정국이 집에서 녹음을 했었어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목 상태 너무 안 좋으면 좀 같이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진행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고 이번에 정국이가 계속 바쁜 스케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틈이 왔을 때 제가 와서 촬영하는 게 어떤지 해서 비행기를 이제 14시간 타고 왔거든요.
reach back like 1-3, like 1-3, yeah. That's when they smile in my face. Hey. "아, 이게 뭐 하는 거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 Straight up to my face. 좀 너무 왔으면 여기 와서 좀 휴식을 좀 취하면서 괜찮았을 텐데. 좀 건조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 앞에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웠어요.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고. 아무래도 모르고 있어. GMA. The video debuted at midnight and it's already gotten 18 million views. Wow. Yeah. What do you want to say to your fans who camped out all week? 기운 받아서 막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픈 상태에서 좀 넘어왔으면 여기 와서 좀 휴식을 좀 취하면서 괜찮았을 텐데 하필 도착해서가 피크였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링거를 맞은 자국이 많아요. 병원도 엉덩이 주사 막 두 대 막. 네,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어제보다는 괜찮아지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부터 차차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멀리서 좀 많이 기다려주시고 텐트 놓쳐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대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잘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대략 2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는 네. 시골 동네예요. 네네. We don't love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네, 뭐 무거운 거 지금 내가? 나는 뭐 제가 하죠 뭐. 목 때문에?
아, 덥게 가자 그러면 아예. 죽을걸? 아, 힘들다 이거. 따뜻하다. 아니야 아니야, 정국이 뭐 공연해야 되는데. 그건 그건 알고 있긴 한데. 나랑 같이 들어 형도 아프다. 나는 아파도 돼. 너는 아프면 안 돼. 형이 옆에서 꼭 안아줄게. 그땐 정말 무서웠다. 앞에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웠어요.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고. 아무래도 모르고 있어. 제가 정국이 집에서 가이드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국이가 제 거 디렉도 봐주고 형 뭐 이렇게 부르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막 하면서 그렇게 해줬던 적이 있어. 야 내일 내 모닝이냐? 응. 너 너무 갔다 왔다며. 아. 왜? 뭐 아파서. 뭐 아파? 응. 한번 생각을 한번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하자! 아, 오케이. 왜 안 해? 어? 왜 안 해? 별로 안 될 것 같아. 내 건 진짜. 야, 잠시만.
일단은 그럼 성능 테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라고. 예? 예. 형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정국아, 양식 했지? 같이 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대화할 수 있어. 오케이. 나 이제 막 무섭진 않아. 아, 무서워. 근데 예전만큼 아니야. 빨리 제가 랭크랑 보고 들어왔잖아요, 회사에. 정말 멋있었단 말이죠. 형 멋있고, 나 그때 생각했다. 아, 조각미남이었어요. 재료예요. 너무 멋있었고, 옆에 너무 잘 들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말하잖아요, 어른들이. 인생에서 기회가 딱 세 번 온다고. 근데 이제 저도 방송단 처음 그 이제 뭐라 오라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아, 이건 나한테 온 첫 번째 기회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두 번째 기회는 뭔가? 바로 네가 우리 팀에 들어온 거. 그러면 이게 자신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죠. I said I feel invincible, I feel invincible. Hold on, come on, I'm gonna do it. Put it back, six shots, we can get back. Chit chat, refresh, my niggas sitting in the dead. 이제 정국이 가야 됐어. 되게 좋죠. 그래가지고.